BTS 분들이 BTS가 안 됐다면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주제예요. 이제 RM님 탐정 캐릭터였는데 그 흔들리는 동공을 살짝 지금 보니까 제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뮤직비디오 감독 정주입니다. 오늘은 제 인스타 피드를 보면서 게시물에 얽힌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8,245만회? 이게 사실 뮤직비디오가 아니었어요. 게임 속에 들어갈 영상들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대보다 잘 찍어버렸어요. 1년 후에 갑자기 뮤직비디오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BTS 뮤직비디오 감독이 돼버렸죠, 얼떨결에. BTS 분들이 BTS가 안 됐다면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주제예요. 저는 이제 거기에 맞게 비주얼적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했죠. 사실 연출을 하려면 그 등장인물들을 다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인터넷 서치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미님들을 몇 번 초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BTS의 버릇, 취향, 팬들만이 부르는 애칭 이런 것들을 싹 다 수집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지민님 같은 경우는 떡을 만들지만 가슴 한켠에 뜨거운 댄스의 꿈을 갖고 있는 그 반전 매력을 가진 캐릭터로 좀 만들었고요. 비브는 이제 농부가 정해졌는데 유기농 식품을 만들어 성공한 사업가로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정국님 같은 경우는 슬럼프를 겪는 운동선수였는데 막내다 보니까 고독하지만 남성다운 느낌을 더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이홉님은 그 수의사 역할을 하셨는데 좀 자상하고 스윗한 남자로 좀 만들었고요. 슈가분은 시크하지만 섹시함을 갖고 있는 비운의 천재 아티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좀 했고요. 진님은 이제 젠틀한 그리고 야망 있는 호텔리어로 만들고 싶었어요. 이제 RM님 탐정 캐릭터였는데 그 흔들리는 동공을 살짝 그때 당시 예능 좀 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캐릭터로 좀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미는 좀 무서워서 안 봤던 것 같은데. 아미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연출을 주로 하지만 처음에 이제 아트 디렉터로 먼저 데뷔를 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NCT의 멤버들이 미지의 세상에서 각자가 모여가지고 어떤 공간에서 합쳐진다 뭐 이런 세계관을 만드는 건데 하나로 모이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면 좋을까? 국민대학교 폐수영장을 빌려서 거기다 이제 사막을 만들고 잡초나 풀 같은 거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만들다가 죽을 뻔했어요. 폐수영장에 모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톤의 모래를 실어서 날라서 사막을 만들고 겨울이었는데 한 3일 못 잤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땅덩이가 엄청 작잖아요. 찍을 수 있는 로케이션이 되게 한정적이어서 그 수영장도 매우 많은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에 나왔어요. 저는 완전 달라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과감히 모래를 바닥에 다 부어버렸던 거죠. 이 사진이 진짜 좋은 게 그때나 지금이나 올려도 세련됐어요. 제 친구들이 이게 외국 어디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작품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제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키즈의 또 세계관이 어디 미지의 세계에서 또 와요. 항상 한국 아이돌들은 어딘가 미지의 세계에서 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쿠팡도 없었고 물건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울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막 고물상이랑 돌아다니면서 그 미래의 물에 쓰일만한 그런 컴퓨터 부품들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수집해서 제일 기억나는 게 주인공이 이제 VR 기계를 껴요. 그 VR 기계가 사면은 샀었어요. 왜냐면 그때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시중에.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용접안경을 사서 컴퓨터 부품들을 쫙 붙여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주변에서 그거 보고 와 어떻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 자세히 보면 엄청 디테일이 떨어지는데 그냥 느낌만 내는 거죠. 전 느낌은 잘 내는 편이라서. 여러분 아이돌 뮤직비디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트렌드하고 힙한 거 영화 뭐 패션 이런 거 다 봐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되게 많은 레퍼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 아이디어가 바닥이 납니다. 진짜 순발력과 힙함이 무궁무진해야 돼요. 1억 2천만 회 정도 됐네요.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내가 만든 뮤직비디오를 보고 공감해줬다고? 엄청 신기했어요.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루이비통 앰버서드로 활약을 하고 있는 에임이라는 가수분인데요. 데뷔할 때 제가 작품을 맡아서 연출을 했었죠. 근데 바로 초대박 히트를 쳐서 제가 그때 베트남 걸어다니면 계속 그 뮤직비디오 나오고 계속 그 음악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거는 의상, 헤어, 메이크업, 스토리, 컨셉 다 잡았어요. 진짜 싹 다. 왜냐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엔터 사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을 바쳐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처음에 에이미 클라이언트 분이 뮤직비디오 한국에서 찍고 싶어 했어요. 한국이 워낙 K-POP 사업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스태프들도 한국분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단박에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건 현지화가 아니죠. 현지화가 왜 중요하냐면 그 문화에 제가 갔으면 그 문화에 맞춰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한국 스타일로 베트남에 가서 만든다고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보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베트남 대중분들이거든요. 공감이 되게 중요해요. 제 스토리와 제 경험을 가져가되 그것들을 표현하는 스태프들은 베트남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장 관광 많이 하고 예쁘고 좋은 장소를 나한테 여러 가지 리스트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다른 베트남 감독들이 뮤직비디오 많이 만들었는데 별로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촬영 감독님을 열심히 찍었더니 베트남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갔던 여행지야? 굉장히 짜릿했죠. 삶의 모토가 경험해볼 수 있는 거는 뭐든지 경험해보자. 우선 아주 힘든 상황이라도 저는 부딪히고 경험해보고 슬퍼보고 거기서 많이 이제 제가 공감을 얻고 또 공감을 보는 분에게 드리고 진짜 진실되게 영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만들었던 감정을 느끼고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목표, 뭐 꿈?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클래스101 크리에이터 정주였습니다. 안녕!